안녕하세요. 스페이스 선의 엄수정입니다. 스페이스선에서는 한자로 신선선인데요. 신선선이 사람인과 자연, 매산으로 이루어진 자연과의 조화를 뜻하는 글자이잖아요. 저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6명의 귀촌인들이 모여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생태 공동체이자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생태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었어요. 귀촌을 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도시에서 흙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다가 제가 심었던 씨앗에서 싹이 자라고 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그게 너무 신기하게 다가왔고요. 아, 어떻게 하면 얘네를 더 잘 키우지? 어떤 물이 좋지? 흙이 좋지? 관심을 갖다 보니 어머, 내가 그동안 나만 편하자고 이 존재들을 너무 막대하면서 살았구나라는 반성이 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동물들과 함께 살게 됐어요. 2010년도 구제역이 났을 때 많은 동물들이 살처분 됐었는데 저희가 한 울타리 안에서 이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미안함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소, 말, 양, 돼지가 한 울타리에 살다 보니까 또 고민이 생겼어요. 바로 먹을 거를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해서 특히 저희 말 친구들이 저희 소 순심이 먹을 거를 맨날 뺏어 먹어서 순심이가 구석에서 눈물 자국이 날 정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순심이를 챙겨줬어요. 순심아, 이거 먹어. 풀도 뜯어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울타리 안을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순심이가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움찔해서 당황했는데 제 품에 안겨서 얼굴을 부비부비 하는데 고마워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어머, 동물들이 이렇게 감정과 의사표현을 할 줄 아는데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했구나. 너무 미안해졌어요. 그때부터 고기를 먹는 거 그리고 가죽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려견 몽이가 혼자 살 때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항상 짓고 있다가 많은 동물들이 막 오고 제가 순심이를 예뻐하니까 저를 이런 눈빛으로 보라면서 저만 예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몽이한테 몽아, 누나가 몽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더 같이 사랑하면서 살 가족들이 는 거니까 제발 누나 좀 이해해줘.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그 얘기가 저에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나만 더 많이 먹고 이쁨 받으려고 앙앙거리면서 제가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때부터 지구의 다른 목소리들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장소를 직접 이렇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뭘 하지? 했습니다. 그때 물이라는 거에서 알게 됐어요. 혹시 지구에서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세요? 네,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70억의 인구가 0.0086%의 물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풍족하게 쓰지만 아프리카나 개도국 친구들은 물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물을 좀 적게 쓰면 그 친구들한테 물이 전달되지 않을까 빗물을 받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그냥 물통을 쓰다 보니 빗물용으로 개조를 해야 되고 또 부피가 근데 또 많이 차지하고 건물과도 어울리지 않고 좀 예쁘고 편하게 쓰고 싶었어요.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해외에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었는데 가격이 비싸고 그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국내 최초 모듈형 빗물 저장 탱크인 저희 레인스피커가 탄생됐습니다. 모듈형이라 이렇게 슬림하고요. 겹쳐도 되고 눕혀도 되고 실내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이것은 뭐 텃밭을 활용한 곳으로 여러 군데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연수를 가게 됐는데 이곳은 그 빗물이 생존이었어요. 그럼 이 나라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의 100리터 모델인 레인블럭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결합 형태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 물을 진짜 많이 쓰는 거 뭘까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저희가 볼일을 보고 물을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얼만큼의 물이 소비가 될까요? 알고 계신가요? 10에서 15리터가 하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5리터짜리 페트병이 하루에 125병이 소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오물이 돼서 벌어지지만 물이 없는 화장실을 쓰시면 그게 다시 액비, 퇴비가 돼서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으로 탄생이 됩니다. 써보자. 대소변분이 분리가 되면 좋다고 그래서 썼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니까 불편했어요. 찾아보니까 있었지만 비쌌습니다. 250만 원. 그래, 우리가 또 만들어보자. 그래서 국내 최초로 대소변 분리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대소변 분리기를 장착한 실내형, 실외형 모델이 각 곳에 설치가 되고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사이 족에게도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촌하면서 모든 제품들을 다 만들었었고요. 식물성 non-GMO의 오일로만 만든 그 천연 비누는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어 쓰면 쓸수록 하천이 또 정화됩니다. 그리고 막연히 빗물 받아 쓰세요. 생태 화장실 쓰세요 하는 게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촌스러운 하루라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네 거기서 뭐해? 젊은 사람들이 총구석에서 너 그런 먹고는 살겠니? 걱정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사는 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인간인 소우주니까 우리가 바꾸려는 노력이 보이면 저희가 원하는 세상은 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마리 원숭이 현상을 또 믿었습니다. 더 개체수가 커지면 더 좋아질 거라는. 하지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요. 이소붕아의 햇님처럼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들이 모여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생태 화장실을 쓰고 비물을 받아 쓰고 천연 제품을 쓰는 불편함이 나와 또 다른 존재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줄 수 있고 또 그게 또 다른 기부의 형태가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면 저희가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보다 많은 분들과 저의 발걸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지치지 않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